똑똑한 PD. 와. 뭔지 모르는데?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역시 나트륨은 나트륨 합법. 아. 안녕하세요, 맛있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요, 라면인 것 같은데 스프 어디 갔습니까, 피디님? 최근에 저희 영상 같이 찍었잖아요. 한 악독한 PD. 아이, 그런 사람. 하려고도 무슨 이상한 걸 하시려고 들으십니까? 자, 오늘은 정말 악독한 게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비가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을 겁니다. 라면을 준비했는데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시면은 재료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와. 인간적으로 제가 면이랑 단무지랑 물은 드렸어요. 스프를 주셔야 인간적인 거죠, 비디님. 그러니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가입시다. 첫 번째로 걸리는 아이템은 라면 하면 빠질 수 없는 오 콩나물.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스포츠 문제입니다. 아, 내 전문 분야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있으시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는? 아이 너무 쉽다. 왜냐면은 저는 해축 팬이기 때문에 넘버 7 아닙니까? 해축 좋아한다고 그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해야 아 이 변비력을 위해서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콩나물은 제가 겟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네 라면 하면 가질 수 없는 달걀 결함. 자, 두 번째 문제는 마당제예요. 아 마음이 약해요. 현재 드라마 화된 웹툰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돼요. 아 예 네. 1번 연애혁명, 2번 간 떨어지는 동거. 어? 뭐지? 뭔지 모르는데? 3번 미생, 4번 여신강림, 5번 고래별. 뭐야? 고래별이요. 고래별은 뭐야? 혹시 모르실까봐 오디션 따라 준비했어요. 여신강림 제가 봤습니다. 미생도 이제 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애혁명을 아 연애혁명도 나왔어요. 근데 2번 그 간 떨어지는 모식이랑 5번 고래별인가? 그건 모르는데 근데 간 떨어진 동거? 그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래별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5번 고래별로 하겠습니다. 맞췄습니까? 정답. 고래별은 이제 커밍순. 아 커밍순이에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좀 호화롭게 묻겠네. 아, 근데 지금 좋아할 게 아닌 게 아직 스프가 안 나왔거든요. 스프도 틀려버리면 완전 나가린데. 세 번째는 볶음김치.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과학 문제. 아, 저 문과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다 알아요. 중학교 졸업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문제입니다. 네. 탄산수소 나트륨과 묽은 염산이 섞이면 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묽은 염산과 탄산수소 나트륨? 뭐 하면 거품이 생겼는데 그게 물로 봐야 되나? 몰라, 씨. 아니다! 땡! 아, 내 볶음김치! 아, 내 볶음김치! 빨리 주세요. 세 번째는 오 마이 갓. 사람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나라를 지혜로 다스려 지혜의 왕이라고 돌렸어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운 사건에 대해 현명한 판결로 발탄의 일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 솔로몬. 아 이건 상식. 저를 너무 완전 밑바닥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판결도 압니다. 엄마가 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사이좋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락 해가지고 이제 아닌 엄마는 그럽시다 했고 엄마는 안 돼요 이랬고 오케이 이것도 겟. 이거는 못 맞추시면은 뭐지? 뭐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진짜 맞추시면 되지. 이게 청양고추에 누가 봐도 보이십니까? 베트남고추 이거 인간적으로 한 줌 넣었어요. 한 줌 어이가 없네. 자 이거는 지구가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저 이 문과여서 숫자 과학 이런 거 약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국의 천문학자에 의해 발견된 혜성이에요. 주기는 약 76년이고 가장 최근이 1986년에 출현했는데요. 특별한 도구 없이도 볼 수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혜성이에요. 뭐야 그게? 네 글자예요. 땡땡 혜성? 네. 어이 조금 맞춰야 되는데? 나는 힌트 하나? 인간적으로 있죠. 들었잖아요, 네 글자라고. 근데 저 진짜 문과였습니다. 과학 그런 거 그 진짜 잘 몰라요, 진짜로. 네. 아니, 맛있는 세상인 명색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앞에 두 글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가수 이름이랑 겁나 비슷해요. 비너 게인에도 출연하고 진짜 사나이에도 출연하셨고. 아, 헨리구나. 근데 모르는데, 잠깐만요. 그런 혜성이 있다.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헨리 행성, 해리 행성? 쓰면 됩니다. 이게 발음하기에 따라 다르네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약간 해리 아니면은 메리일 것 같은 느낌인데 말인가? 자,
딱 하나 정하시죠. 아, 이 세 중에 있나 보네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가수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이건 뭐고 혹시 정답이? 정답은 헨리 혜성입니다. 헨리? 예. 니은에서 리을로 바꾸시면 돼요. 헨리 처음 들어보는 거.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죠. 스프. 이것은 국화과에 속하는 채소고요. 옛날에 이것의 씨앗이 귀해서 천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천금채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많이 먹으면 졸음이 생기기도 해요. 이건 쉽네. 상큐. 이 정도는 뭐. 모르겠다가 딱 졸음 얘기하자마자 바로 청금채를 하셔가지고 그걸 두 번 얘기하셨잖아요. 청경채인가 생각했었는데 오케이 이거 스포츠면 됐지 뭐. 자 이렇게 제가 획득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나물 그리고 스팸과 이 소세지 친구들. 네, 달걀 계란 스프로 획득을 했습니다. 피디님 인간적으로 다 먹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씩 해서 한 개씩만 합시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배치나꼬주 3개에 청양고추 하나 마시죠. 그러면은 남은 문제 있으시면은 제가 퀴즈를 맞추면은 이렇게 먹고 아니면은 피디님 말씀대로 오케이 콜. 단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 문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달랐다. 1번 동국여지승랑, 2번 삼국유사, 3번 제왕웅기, 4번 삼국사기. 와 진짜 큰일 났다. 일단 삼국사기랑 유사랑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디부터 썼다 어디부터 역사 시작했다 그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동국여지승랑 이거 쉬워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3번 웅 들어간 거는 이제 그 곰 얘기했지 않습니까. 곰이 마늘 숭 먹고 인간 된 거에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네. 이거 힌트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3개 너무 우악스럽습니다 진짜. 그러면 4개 중에 궁금하신 거 하나에 대한 힌트를 동국여지승랑은 종합 인문 지리서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러면 삼국유사랑 삼국사기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와 그래서 내가 뭐가 다른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자 바로 정답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삼국유사. 네. 에이 자 삼국사기 맞죠. 아 그럼 차이가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부대찌개 느낌도 나죠 지금. 들어가.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하던 입가심부터. 오 이번에 펩시 준비해 주셨네요. 아, Cheers. 아 좋다. 자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오이구야. 아. 자 이번에는 소시지랑 싸가지고 부대찌개 같아 지금. 아 맛있어. 이 약간 안성탄면이 약간 된장 맛이 나지 않습니까. 된장 부대찌개 그런 느낌도 나면서 맛있습니다. 맛있어. 이거는 또 스팸. 역시 나트륨의 나트륨 합법. 계란. 어짜.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따로 먹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안 풀면서 이제 이 특정 부분만 고소하게 이렇게 노른자 사 묻은 거 보이십니까 이거? 꾸덕꾸덕하이. 어우 고소다. 고소다. 참고로 제가 국물이 조금은 자작한 이런 느낌의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추는 안 드세요? 먹고 먹을라 그랬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일단은 보니까 국물이 확실히 좀 쫄긴 했어요. 그래서 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고추 살짝 썰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추를 넣어줄 건데 일단 청양고추인지 아닌지 한번 혹시 모르니까. 응?
아, 생각이네. 아, 처음에 안 맵길래 올고 춘 줄 알았는데. 아. 아, 근데, 어우, 다행이다. 생각보다 그리 매운 건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성탄면 그런가 매운맛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매운맛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매운맛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잘 섞어볼게요. 맛이 어떨라나. 생각보다 안 매워. 오, 더 맛있는데요? 안 맵고 오히려 더 맛있어요. 나중에 뒤에 올라오려나? 매운맛이 국물도 싹 넣어가지고 자기 고추랑 스팸이랑 딱 싸가지고. 아유, 맵네. 아우, 매워. 고추 자체가 매워서 고추장 같이 먹는 거 맵네. 아, 이게 매운 게 슬슬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비니 이건 벌칙이 아니고 상인데요. 더 맛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그 문제 틀린 것도 딱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하면 좀 맛이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틀렸어요. 아, 좋다. 아, 오늘도 성공적이었어. 자, 오늘 이렇게 악독한 피니 밑에서 정의의 힘으로 얻어낸 아이템들로 맛있게 한번 라면 먹어봤습니다. 정말 피니님이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하실 줄 몰랐고, 저는 피니님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렸고, 앞으로 저는 이런 촬영 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려고 저를. 아, 계획이 다 있었다. 가만히 있으셔. 와, 한번 해봐라. 자, 아까 제가 했던 말은 편집 이런 촬영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다행히 고추들이 맵지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진기장이었습니다.